확실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따뜻했던 외투가 낮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낮 동안 햇살이 내리쬐면서 봄처럼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 13도, 광주 15도로 중부지방은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의 공기질이 종일 나쁘겠고요. 강원 영서와 대전도 오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대구 등 일부 영남 내륙과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함과 먼지를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희진입니다.